어, 좋다. 추워, 어떡해. 미안해. 추운데? 미안해.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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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 아는 게 뭐야, 도대체. 바로 시작인가? 어, 뭔가 좀 당황스러운데? 그냥 나가면 되잖아. 아니, 그냥 바로 나가면 되잖아. 약간 옆으로 틀어서 나가면 되겠는데? 벌써 화나죠? 얘도 일어나면 돼. 왜냐? 무슨 쇠사슬 같은 게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냥 팔찌 발찌하고 누워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얘가 지금 감시하는 간소 같은데 얘도 눈이 세 개인 게 약점이야. 왜? 눈은 항상 생명체의 급소예요. 근데 급소가 남들보다 1.5배 많아. 즉, 공격력이 1.5배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모든 게 쉬워 보이는데? 자, 아무튼 바로 시작이 됐고. 어, 웃기면은 얘를 웃기면 얘가 전기를 맞네. 그냥 나가는 거 보자. 아! 부르면 그냥 빔을 쏴가지고 괴롭히네. 계속 얘 이쯤 되면 웃음 참아야 되지 않나? 웃으면 너 사실 전기를 좋아하나? 아니 뭐야 이게. 아, 이걸 이렇게 뽑을 수가 있구나. 아, 반대로 그러면은 날 부르면 얘한테 쏘겠네. 그죠? 그럼 얘가 갑자기 막대기가 돼버리네. 와, 불합리하다.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 막대기 되면은 이걸 때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불쌍한 고릴라. 말해 불쌍한 고릴라. 나가는 방법 너 알고 있지? 말해 어디야? 일어나. 어? 이래도 말 안 해? 독한 녀석인데? 어? 아, 이걸 뜯어가, 아, 됐네. 그럼 이제 해결됐다, 그죠? 이제 요거 각도를 틀어가지고, 얘를 간지럽히면은, 얘한테 이렇게 전기가 나가겠네, 그죠? 삥! 와, 반전, 뭐야. 자, 이렇게 해서 탈출한 건가요? 자, 일단 챙겨봐. 어? 펜으로? 낙서? 어, 인성질까지? 와, 진짜 못됐다. 낙서 더 해? 어, 두 번은 안 되고요. 고릴라 안 구해줘? 얘는 그냥 버리고 나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 약간 이거 홍채 인식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은 얘를 챙겨와야지. 아니, 낙서 그만하고 얘를 챙겨오라고. 또 고릴라인가? 펜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말해. 너 얼굴에 더 끔찍한 걸 그리겠어. 지금은 귀엽게 돼지코 정도 그렸지만 다음에 내가 뭘 그릴지 몰라. 어? 말해. 얘를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땡인데. 아니 이거 약간 머리를 쓴다기보다는 그 손가락 모양 찾긴데요 이거. 자, 손가락 모양 어딜까? 아니면 내 얼굴에다가, 아, 내 얼굴에다 눈을 그린다면 이게 돼? 근데 아니 무슨 이따위로 만들었어 우주선을. 끝이에요? 끝이야? 2탄 더 해보자. 이렇게 짧을 줄이야. 금방 끝나네. 아, 이어지는 거구나, 그죠? 자, 여기를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뭔가 또 각종 생명체들이 막 잡혀있어요, 그죠? 동물의 숲인가? 안녕. 얘는 이제 물고 약간 피라냐 같은 느낌? 여긴 열려있는데? 자, 얘 데려왔어. 얘한테 먹이를 줘? 어, 튄다. 여긴 다 막혀있어. 자, 요건 뭐야?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져왔어요. 너 이거 먹을래? 아무것도 안 해. 가져왔는데. 기껏 가져왔는데. 어, 여기다 넣어? 아, 그냥 쳐? 이 친구 좀 탈출 생각이 없나 본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다시 돌려놔라, 이거. 어, 뭐 아무 일도 안 돼. 이거 드니까 얘가 갑자기 의욕을 잃었어요. 이거 뭐죠? 스마트폰인가요? 아, 이거 현대사에 풍자하는 건가요? 이걸 일단 전원을 연결을 먼저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죠? 얘 이걸 들고 있어서 안 해. 그냥 일단 다시 하자. 일로 와봐. 너가 여기 들어갈래? 어, 좋다. 추워, 어떡해. 미안해. 이거 추운데? 미안해. 뿜뿜. 뿜뿜. 할 줄 아는 게 뭐야, 도대체. 뿜뿜. 얘는 뭔가 이렇게 먹고 싶어 하고. 여기 이상한 게 떨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추워하고 있어. 그리고 난 아무 생각이 없어. 일단 이게 내가 들고 있는 게 뭐가 정체가 뭘까, 이게? 아, 어, 여기구나. 와, 얘를 완전 얼려버렸어. 자, 이건 뭐야? 자, 뭔가 건전지? 얘는 아예 그냥, 와, 고통을 정말 무서운 방식으로 제거해버렸네요, 그냥. 아니, 얘가 애매하게 추워하니까 그냥 얼려버렸어. 그냥 동결시켜버렸어. 개무섭다. 그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지금. 뿡뿡. 이게 뭔가 건전지인가? 약간 딱풀 같은데, 이거? 딱풀 같은데? 자, 이거, 아, 여기다 넣는 거구나. 자, 뭔가 가동이 돼야지, 그럼. 어!
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생명체의 그걸 받는 거구나. 근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니까, 얘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 변신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자, 내가 개구리 똥이 됐다. 당장 갚아, 개구리 똥.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 다 해보지, 뭐. 이제 이거 됐다. 자, 아무튼, 뭔가 이제 켜졌어. 뚱뚱. 지금 약간 버그 생겼어요. 버그 생겼다고? 아래? 이거 아래? 아, 여기에 있던 철사가 없어졌다고? 갑자기 왜 없어져, 여기? 다시 생겼어요. 괜찮아요. 이걸 이제 뽑아야 되는 건가? 자, 이제 너가 한 건 해야지. 싫어? 알았어. 그 다음에 거미줄로 뭔가 이렇게 꼴대같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하면 되나? 뚬뚬 뚬뚬이야 여기? 뚬뚬이야? 각자 하나씩의 일만 가지고 있나? 네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맨몸으로. 자 맨몸으로 가서 얘 뜰채 이거 건져내면 되나? 자, 아,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아, 얘로 변신하기 위함이었구나. 변신! 와. 여기가 정숙 잠자리채 공장이었군요. 자, 그 다음에, 요 팩을 꽂아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걸 꽂으면,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자, 이렇게 탈출했고, 얘를 비춰주는 의도는 뭐야? 뿡뿡. 자 아무튼 자 2도 깼고요. 3 가봅시다. 여기 4까지 있네. 자 아무튼 또 탈출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건드려 봐야죠. 어이 야 이걸 막대기를 줘. 막대기를 집어 던지네. 등이 가려운 거야. 여기다가 이제 이걸 꽂아야 된다 그죠? 여기다가 이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뭔가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얘가 이걸 길을 막고 있으니 얘부터 치워야 될 듯. 뚱뚱 뚱뚱. 이것도 이제 전원 연결해야 컴퓨터 연결되는 건가? 뚱뚱. 다 안 돼 다 안 돼 다 싫대. 다 하기 싫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대. 뭐 일단 막대기 들어. 일단 막대기 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려고 한번 해봐. 꽂아줘. 싫대. 그냥 확 던져버려. 싸가지 1도 없어. 뚱뚱. 이건 또 하기가 싫고. 야 의욕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뭐 방법도 없고 답이 없어요. 여기로 가서 이거 이거를 꺾어버렸네? 갑자기 기억자로 힘이 굉장한데요? 파이프를 꺾었어요. 자, 이러면 약간 효자손 모양이 돼서 얘가 등이 가려운 것 같으니까 너 등 긁을래? 이거 봐봐. 얘. 등 긁을래? 아, 그러게. 얘 등 긁는다, 이제 이걸로. 바꿨어요. 저거 뭐야. 버튼 딱 올리면 되겠네. 그죠? 자, 버튼 올려봐. 뿌잉. 와, 컴퓨터 켜졌다. 컴퓨터 켜졌다. 오케이, 이거지. 여기 누르? 아, 이 기계 여기다가 여길 누르라는 것 같은데? 여기 누르라고 써있어. 자, 얘 아니면 얘를 집어넣으면 또 뭐가 나오겠죠? 항상 뭔가 재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 게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까? 싫대. 싫대, 싫대. 싫대, 싫대. 싫대, 다 싫대. 이거를 여기다가? 그걸 끼워주네. 와, 착하다. 오케이. 이제 등 긁게 해줘가지고 말을 듣네요, 그죠? 자, 유리잔에다가 이걸 여기다 놔봐. 뚱뚱 하지 말고. 아니 이거 들었으면 뭘 좀 해봐. 뭔가 담을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얘야 너 탈출하지 말래 그냥? 탈출하지 말자. 뚱뚱 하지 말고. 어이 사방팔방 개구리 올라와봐. 얘는 말할 때마다 두개골이랑 얼굴이랑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민첩성으로 해결한다. 아무튼 해결만 하면 돼. 이렇게 다 누르다 보면 어디 하나 걸려. 와 이게 안 걸려? 이게 안 걸려? 지금 다 골랐는데? 다 눌렀는데? 지금 온 세상 버튼 내가 다 눌렀는데? 뭐야? 나 여기 나가기 힘든데, 뭐야? 이거 밑에다가 놓는 거였네? 아, 뭐야? 이건 뭐야? 갑자기 벼룩? 벼룩이야? 벼룩을 넣고요. 벼룩을 넣어서 버튼을 눌러서 뽑았어. 파랑, 노랑, 빨강, 보라? 이거 색깔인가? 어라. 보라색이 파랑, 빨강 섞으면 보란가? 맞아. 나왔어요. 내놔. 내놔. 나왔잖아. 줘. 파랑, 빨강, 보라색 됐잖아. 더 눌러야 돼? 빨강, 파랑. 아, 요러면 이제? 아니야? 맞는데? 맞는데? 네가 뭘 알아? 너가 세 개 대에 뭘 알아? 한 번 더 파랑, 빨강? 파랑, 노랑? 아, 요렇게, 요래 약간 똑같아지는구나. 오케이, 됐다. 자, 색깔이 똑같아졌고요. 이거 이제 뭐 마셔? 아니야. 여기다 놔. 여기다 놓고, 독가스 쏴버려. 개구리 어디 갔어? 개구리 사라졌어.
오, 보라색으로 개구리를 염색시켜버렸어요. 자, 염색 개구리. 예, 줘. 이거 먹어? 아, 향수야? 아, 웬 벼룩이 또 잔뜩 튀어나왔고. 얘가 지금 탈출구로 막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여기가 탈출문 것 같은데. 가볼까? 아, 그냥 탈출하면 끝이구나. 와. 와, 이게 뭐야. 그럼 이게 마지막인가? 아이 탈출포? 아니, 내가 생각한 방탈출은 이런 게 아니야. 더 멋진 퀴즈가 있고, 풀면은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막 터질 것 같고, 막 뿌듯하고, 막 그런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 이건가? 어, 이거 되네? 아, 이렇게구나. 왜? 이게 왜 이거야? 오? 오? 자, 이번에도 일단 조그만 생명체를 보죠. 재물이겠거나, 재물이겠구나. 얘를 이 애한테 막 먹이로 주거나 그런 식의 진행을 해야겠구나. 여기 우추동도 있네. 자, 일단 하나씩 눌러봅시다. 아, 가시가 굉장히 날카로운 친구. 오케이, 뚬뚬. 자, 어? 뭐야, 이거 옷을 입었어? 또 예상 안 됐죠? 이거 예상 절대 못하죠? 문이 있으니까 나가면 되지 않을까? 어이, 낙낙. 이걸 몰라? 어, 지금 외계인한테 쫓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걸 몰라. 이 뒤통수 보면 누가 봐도 사람인데. 뒷모습 귀여워. 나 이제 식물이니까 좀 얘가 좀 잘 해주지 않을까? 얘한테 말 걸어봐. 얘한테 말 안 걸려줘. 어, 오케이. 나 식물이라 가지고 이제 길 비켜줍니다. 자, 열었고. 그러면 이걸로 채찍으로 벌레를 휘감아서 가져오기? 안 되고요. 물도 안 되고요. 채찍으로 거미줄 떨어뜨리기? 오, 됐다 됐다. 그럼 이제 이거 잡을 수 있나? 팔 쫙 펴가지고. 아, 근데 얘가 자꾸 방해. 아, 얘 진짜 나빴다, 그죠? 계속 방해하네. 자,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다 못한데, 다 못한데. 다 하기 싫어. 세상 다 하기 싫어. 또 찾아봐. 뭔가 어딘가 있어. 어? 자, 문을, 아, 문을 걸어 잠그는 거야 이걸로? 자, 기껏 만든 걸로. 자, 그 다음에 문을 이렇게 두드려. 그럼 문이 안 열리나요? 이걸로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지고 딱 잡게 만드는 건가? 얘 각도를 좀만 더 내려가지고? 그러면 얘가 딱 잡히겠는데? 어? 이거다. 오케이, 역시. 아, 이걸 생각을 안 했네. 이거 가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얘가 다시 열면은, 아, 흙더미가 됐어. 흙더미가 됐고, 여기서 뭔가를 찾았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땅콩? 이거를 얘를 줘. 이걸 딱 줘가지고, 이렇게 유인을 한 다음에 먹고 있을 때 문을 열어가지고 얘를 잡아버려. 똑똑. 숨으면 열어. 착해. 그죠? 그 다음에 잡혔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일로 가. 그러면 나는 물을 딱 찾아가지고 물이 나무 줘. 물 줘. 그 다음에 물 주니까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뭔 통이 나와요. 이 통으로 이걸 여기다가 넣어. 그러면은 수도가 틀어지고, 수도가 틀어지면은 변기가 나와요. 변기로 변기물 내려서 탈출! 이게 왜 되는데?